1146년 고려는 17대 인종에 이어 18대 의종이 즉위하였다. 이때의 고려 사회는 왕권은 약화됐고 문벌 귀족들의 힘이 왕성하던 때이다. 의종은 측근 세력을 키워 왕권을 회복하려 했고 그 결과 측근 세력들은 왕의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하였다. 게다가 의종은 신하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빠져있어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였다. 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의종과 잔치를 벌려 술과 고기를 즐기는 동안 무신들은 오랫동안 서서 그들을 호위해야 했다. 1170년 8월 의종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하들을 이끌고 개경 근처로 나들이를 갔다. 먼저 흥왕사에서 질펀하게 놀았던 의종은 2차로 보현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문신들이야 흥왕사에서부터 배터지게 먹고 마셨지만 무신들은 종일 쫄쫄 굶으며 의종을 호위하였으니 행렬이 반가울 리 없었다. 그런데 의종이 풍경이 좋은 곳에서 행렬을 세웠다. 여기가 딱 좋네. 여기서 놀다 가자. 문신들은 술자리를 준비하고 무신들은 오병 수박키를 준비하여 짐을 즐겁게 하라. 만약 건성으로 싸우거나 재미없게 싸우면 혼날 줄 알아라. 수박은 맨손 격투기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다.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고구려 고군벽화의 기원을 구하니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철저히 무시당했던 군관들에게 그래도 오병수박히는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군사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일이었다. 모두가 나름대로 닦은 무술을 뽐내며 경기의 열기가 오르자 의종은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한 병사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다. 큰 키에 어깨는 곰처럼 넓고 튼튼하니 상대방은 싸우는 족족 나가떨어졌다. 그러자 폐하, 졸개들의 싸움만 보니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장군 이소웅으로 하여금 저 젊은 병사와 대련하게 하는 것이. 문신 할례였다. 의종은 그를 특히 신임하였다. 그래, 그거 재미있겠다. 젊은 패기냐 아니면 노장의 자존심이냐의 싸움이 되겠구나. 의종이 일어나 장수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명하였다. 대장군 이소웅은 나서서 저 젊은 병사와 대련토록 하라. 이소웅은 나가기 싫었다. 나가서 득될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기면 당연한 것이고 만약 지기라도 한다면 대장군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쭉 보아왔던 젊은이의 실력이 대단하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폐하,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대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쫄았느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헤이, 쫄았구만. 겉 대장군이 일개 졸개 따위에 겁을 집어먹었어야 짐이 어떻게 장군을 믿고 군을 맡기겠느냐? 그 말에 문신, 무신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소웅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장군과 젊은 병사의 싸움이 시작되니 모두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 입장에서도 힘을 다할 수는 없었다. 평소에는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대장군과 함께 나란히 선 것도 엄청난 부담인데 그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었다. 차마 공격은 하지 못하고 방어만 하니 의종이 짜증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무엇하느냐? 감히 짐 앞에서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냐? 내 분명 재미없게 싸운다면 혼낸다고 하였다. 젊은 병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이쯤 되니 병사도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반격을 가하니 아무래도 나이 많은 이소웅이 견뎌내지 못했다. 몇 번의 공격을 얻어맞자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의종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찾아 할례가 쓰러진 이소웅의 곁으로 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 명색이 대장군이라는 자가 늙은 몸뚱아리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새파랗게 어린 병졸에게 맞아 쓰러져 있는 꼴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소. 이소웅은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수치스러워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분한 얼굴로 할례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할례가 갑자기 대장군의 따귀를 때렸다. 놀란 이소웅이 맞은 얼굴을 감싸며 쳐다보니 할례는 더욱 낄낄거리며 약을 올렸다. 아니, 대장군이란 자가 어찌 문신이 내 손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요? 희라니 무신들은 쓸모없는 밥버릇이라는 욕을 듣는 것이요? 이쯤 되자 지켜보고 있던 상장군 정중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네 이놈, 어찌 종오품 젊은 문신 따위가 정삼품인 대장군의 따귀를 때릴 수가 있느냐? 이놈이 폐하의 신임을 좀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보구나.
오냐, 내 당장 니놈의 대가리를 철퇴로 으깨워줄 것이다. 다른 장수들의 눈에도 불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라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의종이 말했다. 짐 앞에서 이 무슨 짓들인가? 커우자고 하는 놀이에 이렇게 죽자고 덤벼들면 어쩌자는 것이냐? 청중부가 무릎 꿇어 호소하였다. 오늘날 할례와 같은 간신이 폐하의 눈과 귀를 막고 국정을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놈의 목을 베시어 폐하의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례가 의종에게 달려가더니 울며 빌었다. 폐하, 신은 오직 폐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의 충정을 믿어주시옵소서. 오히려 감히 폐하 앞에서 큰소리치는 정종부의 목을 베시어 일벌백계 하셔야 하옵니다. 의종은 술맛이 싹 달아났다. 에이, 짜증나겠으리. 대회는 파하고 어서 보현원에 나가자. 거기 가서 남은 술이나 실컷 마셔야겠다. 저녁 무렵이 되자 의종과 관료들은 보현원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왕과 문신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고 무신들은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게다가 저녁이라고 내온 것이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니 무신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젊은 장수 이이방과 이고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정중부에게 다가와 은밀히 말했다. 장군, 오늘 밤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서 명을 내려주십시오. 세 사람은 전부터 뭔가를 의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정중부는 얼른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 거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궁에는 태자전하와 수천의 병사가 있네.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리미.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장군께서는 젊은 문신에게 수염을 그을리는 치욕을 잊으셨습니까? 상장군은 수염이 타고 대장군은 뺨을 맞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장군께서는 어찌 참고만 사십니까? 그랬다. 정중부는 오래전 의종과 문신들이 노는 자리에 있었는데 내시 김돈중이 장난으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일이 있었다. 정중부는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이 지금 그것을 건드린 것이다. 자네 말이 맞네.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는 때를 놓칠 것이야. 오늘 밤 일을 해치우세. 이방, 이고는 따르는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정중부의 명을 기다렸다. 공격하라! 문신들은 지위고하를 따지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단, 할례는 살려두어라. 아니,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놈이 할례인데 어찌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중부가 싸늘하게 답했다. 그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되니까. 정중부의 명이 떨어지자 분노한 군관들은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 어지러운 가운데 할례는 겨우 살아남아 의종의 처소에 들어가 울며 빌었다.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니 그 무슨 말인가? 그리고 밖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가?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을 살려줄 사람은 오직 폐하뿐이십니다. 그 말에 의종은 정신이 어지러워 비틀대며 주저앉아버렸다.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누군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그대는 정중부가 아니시오. 그렇습니다. 신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적들을 처단하고 폐하와 사직을 보존코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난신 할례를 내어놓으십시오. 나는 할례를 본 적이 없소. 할례는 숨어있었다. 정중부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 탁자 밑에 옷자락이 삐져나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거기 있었구나. 정중부가 할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할례는 기어가듯 의종에게 가 목숨을 구걸하였다. 폐하, 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중부는 큰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다. 할례가 여기 있으니 이소웅 대장군은 들어오시게. 그러자 낮에 뺨을 맞았던 이소웅이 철퇴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나보다는 자네의 분노가 더 클 것이니 이자는 자네가 처리하도록 하게. 이소웅은 할례에게 큰 철퇴를 휘둘렀다. 곧바로 머리를 쳐 죽이지 않고 먼저 팔과 다리의 뼈들을 하나하나 으깨어 놓았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할례를 의종은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분풀이를 하듯 그렇게 실컷 두들겨 팬 이소웅은 마지막으로 할례의 머리를 내려쳐 죽였다. 그 바람에 피가 사방으로 튀어 의종의 얼굴에도 묻었다.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다듬어 말하기를. 짐을 어찌하려고 하느냐? 정중부가 답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들은 그저 난신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할 뿐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안전하게 환궁하실 것입니다.
무신들은 그 길로 의종을 앞세워 궁으로 달려갔다. 왕은 사실상 인질이 되었다.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궁을 포함하여 각 관문에서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왕이 함께하고 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니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궁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배하께서 납시었다. 어서 성문을 열어라. 수비하는 병사들은 터럭만큼의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이이방과 이고가 병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난입하더니 관복을 입은 자들은 보이는 대로 베어 죽였다. 늦은 밤 궁 안에는 때아닌 비명 소리로 가득했고 의종은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을 보내었다. 다음날 아침 폐하 신들이 난신들을 모두 척살했으니 이제 궁으로 드시옵소서. 지침을 어찌할 생각이요? 어찌하다니요? 별난을 일으키고 궁을 장악했으니 이제 그대의 세상이 된 것이 아니오. 폐하, 말씀드렸다시피 신은 개인의 욕심으로 군을 일으킨 것이 아니옵니다. 오직 폐하를 위하는 마음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제 조정에 기생하는 난신들을 모두 제거했으니 훗날에는 신의 충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의종을 폐위할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들렸다. 한가닥 살 길이 생긴 의종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 환궁할 테니 상장군은 짐을 보호해 주시오. 의종이 정중부의 호의를 받으며 궁으로 들어왔는데 궁 안에는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어젯밤 끔찍했던 살육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왕이 환궁한다고 그나마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한쪽에는 죽은 자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한쪽에는 잘린 머리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니 걸어가는 발에 제일 지경이었다. 정중부가 꾸짖어 명하였다. 배하께서 드시는 길에 난신들의 머리가 이리 굴러다녔어야 되겠느냐. 당장 치우거라. 그 말에 이이방은 어젯밤 목숨 걸고 겨우 일을 성사시켜놨더니 늦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꾸중만 늘어놓으니 심사가 뒤틀렸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머리를 발로 툭툭 차 한쪽으로 몰아넣었다. 그 모습을 본 의종은 더욱 몸서리를 쳤다. 감정이 상한 것은 정중부도 마찬가지였다. 저놈이 지금 개기는 것인가? 1170년 8월 30일 무신정변이라 불리는 이 일은 오랫동안 무신들의 억눌려 있던 불만이 결국 터져버린 사건이었다. 무신들에 비해 여러가지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정삼품 벼슬인 상장군까지가 한계였다. 그 이상 승진하자면 문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를 잘 모르는 무신들이 문신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같은 급이라도 문신과 무신의 대우는 확연히 달랐으니 장군들조차 일개 병졸들처럼 문신들을 보호하는 호위병 노릇이나 해야 했다. 무신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전쟁이 터진다면 무신들의 대우가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언제나 군대를 통솔하는 책임자는 문신이 와서 낙하산으로 꽂혔다. 거란족을 물리친 서희, 기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동북 구성을 쌓은 윤관도 모두 문관 출신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중에 정삼품 대장군이 정오품 문신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은 폭탄에 불씨를 던진 것과 같았다. 궁에 난입한 무신들이 관료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그들의 불만이 얼마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무신정변을 성공시킨 정중부, 이이방, 이고는 후속 대처를 의논하니 상장군 정중부가 말했다. 나라를 어지럽힌 것은 할례와 같은 난신들이었지 폐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소. 이제 난신들을 모두 척살하였으니 우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요. 이방이 나서 말했다. 목숨 걸고 일을 성사시켰는데 이제 와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니요. 돌아가면 폐하와 남은 신료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을 좀 세웠기로 아까부터 한참 아래 무관이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니 정중부도 왈칵성을 내었다. 지금 감히 상장군이 네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거역이 아니라 내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나마 살아남은 환관들도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다. 저들이 궁을 완전히 장악했으니 그 다음은 어찌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십중팔구 폐하를 끌어내리고 세임금을 옹립하려 하겠지요. 그리 된다면 우리도 결국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오. 내게 계책이 있으니 잘만 된다면 역도들 모두를 처단할 수 있을 것이오.